아이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저 어디 가셔요? 빨래하러 가요. 아, 이 마을에 빨래터가 있어요? 네, 우리 쪽 빨래터 엄청 좋아요. 헤이, 모두 집이다. 폐는 세탁기 놔두고 이 시안에 뭔 빨래터 다냐 했더만. 아유, 대차나 물이 영판 많고 좋네요. 뭐든 다 좋죠. 그때 물이 좋으니까 아주 마을도 더 깨끗하고 물은 다 좋아. 내가 물 좀 풀어봐. 그거요? 뭐예요? 짝두샘. 짝두샘? 예. 그냥 한번 부어주세요. 우리 동네는 짝두샘이 있지. 우뚝고 우뚝라. 그리고 비라. 여기는 물이 따뜻하게 나오고 여기서는 시원하게 나오고. 강계역서 한바탕 방맹인지를 펑펑 오고 나면은 속가장 다 깨끗해져 본다가네요. 요런 시험은 어디서 흔히 보기 힘들지라잉. 잘했어. 나는 최고 잘했어. 다른 사람은 다 영감이 없는데 나만 있어. 나만. 우리 영감 됐구나. 자랑하여 자랑해. 영감 있다고 자랑했지. 맞아 아마. 내일 평안 양반. 평안 양반 빨래요? 네. 몰랐지 그때는. 먹고 살고 새끼들하고 먹고 살려고만 이런 거하고 몰랐지. 이제 이래놓고 볼게. 늙어갖고 볼게. 제일 좋은 때지. 그때 젊었을 때가. 참말로 험한 세월 살아왔던 지난날 이야기에도 쌍긋쌍긋 웃어 보이는 우리 엄니들. 모진 세월에도 닳지 않게 마르지 않게 지켜온 그 웃음만큼이나 웅숭 깊은 세월을 만나러 마실 갑니다. 말 그대로 산 좋고 물 좋고 사람 좋기로 소문난 동네가 바로 여기 지소마을이랍니다. 아이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 어머니 뭘 또 캐시네. 아이 밤매라. 밤매. 풀 풀. 매놈은 또 나오고 매놈은 또 나오고. 풀이. 올 시안에 그러고 주었는데도 이놈의 풀은 여지 없어요잉. 매도 매도 자라나는 요 풀이 어찌게 보면 꼭 우리 엄니 인생을 타겠다네요. 우리 아들 시살 먹어서 장이 깨서 수술했고 잘라내버렸어. 그래갖고 또 이제 8년 만에 또 했어. 폐수술을 몇 번 해갖고도 결국은 이제 암까지 걸려갖고 또 수술해. 이 암까지 걸려서 20 몇 년 되었니. 수술한 지가 22년? 그 학기 나보다 오래 산다고 뭐 이게 죽은 사람이 다 왔다 했어. 젊어서부터 하도 몸이 아프고 수술도 했단 게 친정엄니가 무당이 애를 쓰셨는데요. 그 은혜를 갚으려고 다시 고향으로 오셨답니다. 여기서 태어났다니까. 아이고 여기 친정이시네. 응. 왜 또 강주 살다가 오셨어요? 엄마 아픈 게 내놨지. 지금 7년 차 났어. 7년 차. 친정 어머니 지금 응. 방에 계세요? 네, 아빠? 예. 방송국에서 손님 왔어, 손님 와. 아이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누구냐고요. 아이고. 올해 어떻게 되셨는가요? 몇 살 잡았어? 네. 몇 살 잡사? 몇 살? 네. 80. 80살 잡았어. 97. 나 이제 잊어버렸어. 잊어버려. 뭔 떡이요? 예. 뭔 떡이었어 옛날에? 뭔 떡? 예. 가마우떡 입은. 이름은 뭐 이거? 김어. 뭔 김어? 예? 뭔 김어요? 박김어. 하트 잘하시네 오늘. 오늘 잘하시마. 말을 안 할게. 늘 물어본다 할게. 몇 살 잡았어 막 그러고 물어봐. 다 하시더니 딱 이해 분들. 앉아서 잡으시오.
그러나 기억은 장 가물가물 하시도 저태서 딸이 워낙이 살뜰히 과언을 해서 그런가. 내일 모레가 100살이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95년대부터 혈압이 있었는데 내가 죽었어요. 엄마 내가 먼저 죽었니 막 그래가지. 예를 들어서 얼마나 아팠냐고. 예를 들어서 아팠어. 야 속세기 아픈 매일 아픈 면 딸한테 골병 우리 엄마 고생했게 애기들 둘 나도 아픈게. 딸이 아플 때게 마음이 어땠어요? 멀쩡해. 앉아 언니. 다 엄마? 다 알아? 헤이고 아픈 자석을 젖혀서 지켜보는 엄니 마음은 오직 어셨을까라잉. 그래도 인자는 다 나서서 딸한테 요라고 효도도 받고 조시제라. 아파? 아파? 어머니 그래도 딸이 최고예요? 최고 아니지 뭐. 최고야? 최고. 오매매 환장하겠네. 뭐 최고야? 뭐 최고야? 환장하겠네 정말. 엄마 이제 앞으로 건강하니 예? 따뜻하다면 운동도 더 많이 하시고 저를 돌아다니고 회관도 가고 그 밀고 다니게 건강하니 엄마. 건강하고 예? 모쪼록 앞으로도 두 분 더 많이 웃으면서 건강하니 살으시기 바랍니다. 글쎄 이 파티도 파르던 봄내음이 담뿍이 음하이라잉. 요만때 요만한 만찬거리도 또 없어요잉. 이거 봄동이 내가 밭에다 많이 빌어가지고 맛있어서 또 서로서로 이렇게 해갖고 유사람도 또 나눠 먹고 나도 먹고 좋죠. 아 혼자만 드실 거 아니네. 네, 그러지요. 같이 유사람들하고 나눠 먹어야지 고생스럽게 해도. 자고로 갈라먹는 것도 다 습이 되어버렸답니다. 특별히 도시서 이사온 유재가 있어갖고 더 마음을 쓰고 챙김서 살으신다가네요. 목포동생. 아니. 야, 내가 봄동이갖고 같이 나눠먹으려고 갖고 왔네. 고마워. 맨날 뭐 얻어먹고. 고마워 언니. 오 진짜 맛있겠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이고 어머님이 목포댁? 네 목포댁이에요. 시골에 사람 느는 일만큼 오진 일도 없을 거인디요. 뭔 연이 닿는가. 목포덕도 요 동네 첫 인상부터가 특별했답니다. 너무 정이 그냥 드는 거예요. 갑자기 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얘 언니들 옆에 와서 살면은 너무 좋겠다. 노예 그냥 늘상 옆에 있는 언니처럼 그랬었어요. 그리고 여기 마을분 여기 이웃집에 할머니도 내가 이모님이라 하는데 너무 좋으셔. 몇 번 언니 보고 피디 양반 방송 보겠어 오셨네. 웬일이십니까? 언니 나무들 보았어. 피디님 저희 자랑할 게 있어요. 이거 좀 보세요. 이거 글 그대로 우리 저희 마을입니다. 아이고 목포 양반이 요 마을로 이사를 와서 느낀 감동을 시로 쓰셨다니요. 저기 저 하늘 제발 좀 보소. 저 동쪽엔 월출산, 남쪽엔 하기 비상하는 가악산. 염소 울음 소리 눈두렁에 내려앉고 코스모스 둘러싸인 탄건바위는 검은 얼굴로 마을을 지킨다. 백두름이 아닌 이곳은 범죄 없고 인심 좋은 명품 동네라고. 너무 좋죠. 재밌고 시도 잘 쓰고 노래도 잘 갖춰준 게 노인 양반들께는 이렇게 좋은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 노래도 가르쳐줘요? 네. 기타를 한번 가지고 한번 쳐볼까? 마을에는 놀러 갑시다. 마을에 가. 가보자. 그만 또 오늘 어르신들 많이 모이는 거예요. 오를 담길 돌아서면.
가수 못지않게 봉 노래도 잘하시는 목포 양반이 마을 노래 강사를 자처하셨답니다. 원래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 근데 지소 말하고 너무 딱 맞아 떨어졌어. 우리 오늘 지소 우리 엄마들도 노래 너무 좋아라 해요. 저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저 선생님이 지소마을 뒤에서 노래 잘 저 들려 돌아다니도록 구경 잘하시고 보고 이렇게 노래를 잘 지어주셔서 우리가 노래를 잘 배우고 있습니다. 지소마을 노래예요? 네, 네. 우리 지소마을 노래입니다. 이제 들어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 지소마을 합창단 노래 준비됐나요? 네. 좋습니다. 오늘도 또 행복 기자 타고 열심히 한번 달려봅시다. 갑니다. 보통 내가 이사 온 덕분에 요라고 못해서 노래도 부르고 마음도 마치고 마을 단합심이 더 좋아져 버렸답니다. 말 좀 평상도 말 잘나는 말 그 구분 없이 그냥 서로 통하더라고요. 저분들하고는 그냥 통한다고. 네. 처음에 오실 때부터 모르겠어요. 굉장히 빨리 스며드시고 또 마을 협조적으로 잘하시고 모두 다 좋아. 하나도 굳은 것이 없고. 다 이분 더 말하면 욕심이고 이제 산월까지 가는 날까지 이대로 하다 살다가 이대로 즐겁게 살다가 가는 것이 제일 행복이지. 그러지 더 좋은 세상은 없어. 우리가 살기에는 제일 좋은 세상이지. 여러분 정좋게 산 뒤 더 바랄 거이 뭐 있겠습니까? 이 좋은 유재들이랑 한꺼번에 사는 거이 대복이제라. 이 아따 온 동네 그냥 꽃은 내가 진도 우러내요. 또 오늘은 뭔 잔치를 준비하신다고 이라고 다들 보다 계시게라. 당산제 모시려고 음식을 이렇게 장만하고 있어요. 예전부터 해온 것이라 당산제를 없애기는 쉽지 않다고 그렇게 계속 해마다 한다고. 대대로 이어온 대보름 당산제다 본 게 우리 어미들도 온갖 정성을 다하시는데요. 음식 준비도 한창 대물림 중이시랍니다. 어디 시금치 나물 맛있는 거 하자고 한잔 보자. 네. 자. 아, 또. 자, 맛있네. 자. 맛있어. 뭐 마늘 조금 더 칠라고? 깨를 좀 더 추고? 네. 그럼 더 마실 것도? 네. 더 들어가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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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쳤으면 더 떼꼬뚱어 더 칠지 그럼 더 마실 것도. 옛날부터 배웠지? 우때서부터 배워서 나오지? 다 어르신들이 차근차근 배우면 우리도 이렇게 또 우리가 또 어른이라고 또 막 가르쳐주고 말하잖아요. 그것이 좋은 거 가르쳐. 그래서 어른들을 봤더니 물어본다고 그러는 거지. 해가 돼서는 달집 태우기 준비가 한창인데요. 무장 준비하는 사람은 줄어도 이 버튼 내려온 풍속이라 절대 소홀히 할 수가 없으시답니다. 우리 동네는 항상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다 나와서 또 어떻게 보면 감동을 느끼고 이 불을 보고 그러느라고 지금 해년마다 이거 하고 있어요. 신명나는 국물 굿으로 당산제의 시작을 알려보는디요. 덩실덩실 흥도 올리고 마을의 활기도 한껏 북돋아 봅니다. 지소마을 어르신들 갑진년에 어쩐지 건강하시고 안목을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물이 계속 흐르도록 우리가 한번 별달거리를 해서 우리 샘물 구슬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자, 뚫어라 뚫어라 물구멍을 뚫어라. 샴을 지키는 수신한테도 치성을 지리하겠지라. 여라고 마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악기는 몰아내고 복은 불러드리고 야무지게 한판을 즐겨보는디요. 드디어 마을 사람들 전부 모인 가운데 당산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지소마을 올해 무탈하게 해주시고 풍년들게 해주시고 모두 모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당산님께서 우리 부락을 위하고 우리 부락민들 다 무병 장수하시라고 도움을 많이 주시라고 인사를 드립니다. 달집에도 불이 댕겨지고 애군은 저 멀리 쫓아내불고 저마다 행운이 깃들기를 빌어보는디요. 모두가 아주 건강하고 아주 건강하고 사람이 아주 기가 터지고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부락 절대라고 하고 우리 자녀가 늘 좋게 해주고 내 아픈 무시기도 다 없어지겠습니다. 그전에 다 되면 마을은 적게 졸아들었어도 지소마을 사람들은 뒷방산제는 여전히 유재들과 함께 하는 특별한 축제입니다. 마을 안녕을 위해서 방산제 모시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마을 전체적으로 다 합이 돼가지고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이 마을 한 몸이 되는 거죠. 한 마음이. 어려움 속에서도 전통을 이어가는 노력. 그 노력과 마음이야말로 지소마을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굳센 저력이겠지요.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요 시한맹이로 항시 웃음말을 날없는 지소마을 사람들. 그 묵은 생의 짐도 서로 보듬어 주고 이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인정도 덮고 아름다운 풍속을 지켜가는 당신들의 삶을 오늘도 가슴 한 빗짝에 깊이 새겨봅니다.